그들에게 내가 살아온 지난날을 이렇게 회고도 할 수가 있게 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우리 어머니의 손목을 붙들고 새벽 기도를 쭉 다녔어요. 그때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예요. 4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졌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은 이 잠언서 5장뿐만 아니죠.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나 시편의 말씀이나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게 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 묵상하고 그 훈계를 잘 받아들이면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로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복된 발걸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렇게 따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성령의 인도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가게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그러한 성령의 가르침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을 회고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내 길을 바르게 가게 하시고 이렇게 내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은 내가 분별력을 갖게 돼 지혜로운 말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녀의 입술을 꿀처럼 달콤하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러우나 그것은 결국 쑥처럼 쓰고 양날의 칼처럼 날카롭게 될 것이다.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가고 걸음은 무덤으로 향해 가는 것이다. 그녀는 생명의 길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길이 비틀거려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는 자녀들이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면은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줘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르게 해주고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주는 그 말씀은 가만히 보면은 인격과 같아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울리고 그 말씀을 따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 내 명예를 남에게 빼앗기고 내 목숨을 잔인한 사람들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마귀 사탄은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악한 마귀는 우리를 삼기자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물리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이러한 훈련을 우리가 쌓아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내 재물로 잔치를 벌이고 내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 참 기가 막히게 불행한 말이죠. 내가 내 재물로 다른 사람이 잔치를 벌이고 내가 수고한 것에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 참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과 보살핌을 받게 되면은 이러한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을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훈을 싫어하며 꾸지람을 무시했을까? 나중에 이제 후회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쳤던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하게 생겼구나. 이게 후회한다는 얘기예요. 너는 네 생물에서 물을 마시고 네 우물에서 흐르는 물만 마셔라. 그래서 우리에게 태인 모든 맑은 물, 우리의 생명의 물, 하나님의 말씀의 물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샘에서 널리 흘러넘치고 내 신의 물이 거리에서 넘치게 하겠느냐.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악한 마귀의 사주를 받는 그러한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악인들에 의해서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귀한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지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재산이 잘 갖추어지고 다른 사람의 악한 사람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침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산,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같은 귀한 것들이 나쁜 인간들에 의해서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아,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귀는 대적해요. 삼킬자를 찾아서, 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늘 으르렁거리고 대적하고 그러한 것이 마귀의 그러한 권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전에 자녀들이 사업을 한다 그래서 내가 거기 한동안 나가서 일을 좀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인 줄로 지금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도둑처럼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주 빼앗아가고 그렇게 했던 과거에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정리해주고 정산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저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한 후회스러운 일들의 기억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협력해서 모든 일을 다 선하게 이루어주시는 것을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발걸음을 돈독해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에 하루해가 다 가고 우리를 양처럼 풀어 놓아 주시다가 저녁이 되면은 양의 우리 안에 우리를 불러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내 아들아, 이것도 이제 나쁜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은 여호와 눈 앞에 있으니 그분이 모든 길을 살피신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악인은 자기의 죄악에 걸리고 그 죄의 올무에 걸려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그토록 어리석은 채로 방황하길 것이다 그랬어요.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악인은. 또 마귀가 그것을 유혹하고 훈계를 멀리하도록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결국 결과는 불행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훈계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잘 받아들이는 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받아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향합니다. 어제도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루를 쉬게 해주시고 오늘 새날을 맞이했사오니 오늘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튼튼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여.